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4번. 물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의 순환도 출제가 가끔 되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나마 이제 수문학에서는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물의 순환 그럼 뭐가 있죠? 자, 이렇게 딱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걸 강우 혹은 강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땅 위로 흘러, 지표면 위로 흘러가는 게 유출. 그다음 지표면 밑으로 통과하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침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예 어디까지? 이 불투수층까지 이 빗물이 도달하는 거를 침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표만 뚫고 내려가면은 뭐고 침투고 얘가 불투수층까지 내려가면 침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유출되고 침투되고 침누된 애들이 어디로 나중에는 이제 바다로 가겠죠. 그죠? 바다로 가서 뭐 돼요? 강에서도 그렇고 하천에서도 그렇고 다시 증발돼서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또 식물이 증산도 해서 올라가요. 자, 요게 물의 순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지하수 일부는 지표면으로 용출돼서 다시 지표수가 되어 하천으로 유입한다. 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지하수, 그럼 뭐가 있죠? 지하수 종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여기 불투수층은 제1불투수층이에요. 그래서 요 지하수면이 있겠죠? 지하수면이 있으면, 요 지하수면과 제1불투수층 사이에 이제 지하수를 우리 뭐라고 하면? 천층수. 혹은 비피압 대수층, 비피압수라고 해요. 지하수 얘기입니다, 지하수. 그리고 이제 이 불투층이 두 개가 있죠. 더 밑에 있는 불투층을 우리가 제2불투층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투수층과 불투수층 사이에 있는 물은 꽉 어떻게 돼 있어요? 압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밑에 있다고 해서 심층수라고 하고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피압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층을 우리가 뭐 피압대수층, 여기는 비피압대수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가 있는데 이 지하수는 그래서 천층수, 심층수가 있고 또 뭐도 있냐면 얘네들이 지하수가 일부가 땅으로 솟아서 땅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용천수. 그래서 얘도 지하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하천이 있다. 하천이나 호수가 있으면, 이 하천이랑 호수에 있는 물이, 여기 강 바닥에도 토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통과해서, 여과하면서 지하수가 된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공유수입니다. 그래서 봉유수는 굉장히 깨끗한 지하수예요.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를 우리가 천층수, 그러니까 높이로 보면 천층수, 심층수, 그다음에 용천수, 봉유수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 얘기예요? 용천수 얘기예요.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지표에 강한 우수는 지표면에 도달 전에 그 일부가 식물과 당연히 나무와 가지에 의해서 차단될 수 있겠죠? 3번. 지표에 도달한 우수는 토양 중에 수분을 공급하고 나머지 침투해서 지하수된다. 맞아요. 그 다음, 침투란 토양면을 통해 스며든 물이, 토양면을 통해 스며드는 게 침투예요. 근데 이게 중력에 의해서 계속 지하로 내려가서 불투수층까지 도달하는 거, 이거 뭐라고요? 침누입니다. 침투가 더 되면 침누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죠? 4번은 침누의 설명이에요. 자, 45번 문제 볼게요.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의 최적을 구한 것은? 자, 이거 부력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부력 공식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하죠. 자, 물체의 무게. 거기에 더 중량을 더한 거는, 그죠? 이게 물체의 무게에 중량 더한 거는 이제 물속에서 이제 누구? 부력. 요게 부력이죠. 부력에다가 물 밖에 이제 부력 빼고 나머지 그 수중의 무게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요건 없죠. 우리 더 무게를 가하지 않는 이상 이건 잘안 씁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얘만 딸랑 빙상만 얘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요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도 보면 자. 지금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빙산의 전체 체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빙산 전체 체적이면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물 위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요문 최적이 지금 여기 얼마? 100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전체 최적을 제가 V라고 해볼게요. 전체 최적을. 자, 그러면은 우리 빙산 원래의 무게는 얼마인가요? 빙산의 비중이 0.9라고 그랬죠? 0.9 곱하기 원래의 부피, 전체 부피는. 자, 요때 지금 해수에 갔죠? 그래서 물의 비중 1.1 곱하기 지금 여기 물에 잠겨있는 부분만 이 해수의 비중을 봤, 부력을 봤잖아요. 그래서 물에 잠겨있는 부분이 얼마예요? V에서, 전체 최적에서 물에 떠있는 부분을 100을 빼준 거죠. 그죠? 그만큼만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물 속에 아예 잠겨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없어지고요. 요걸로 우리가 V를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네, 550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돼요. 자, 이번에는 46번 문제. 자, 이거 합리식으로 우리 강우 유출량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공식 어떻게 됐나요? 큐는 이거 상하수도 공항에서 나오는 거죠. 네, 3.6분의 1 CIA. 이때 A 면적이 얼마? 킬로미터 제곱일 때는 3.6분의 1 CIA. 그리고 유량 단위는 큐빅미터 세크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 A의 단위가 헥타르면 360분의 1로 계산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단위 환산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킬로미터 제곱으로 나왔으니까 위의 식을 쓰면 3.6분의 1 곱하기 0.7 강우강도 단위 밀리미터 퍼 아워 맞죠? 그 다음에 A 값이 유형면적 10 해서 계산을 하죠? 그랬더니 얼마? 네, 155.55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됩니다. 47번 문제. 자, 요거는 원래 이 문제는 우리 어떻게 나왔었나요? 그냥 뭘 구하라고? 마찰 속도 구하라고 나오죠. 그럼 마찰 속도 얼마예요? 우리 마찰 속도 U 스타 U라고 할까요? 마찰 속도는 네, 루트 GR I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은 요렇게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봤더니 GR 루트 GR I가 지금 여기 있어요. 3번에. 다른 거 없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등류일 때는 그러니까 등류는 뭐죠? 지역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뭐가 바뀌 흐름이 바뀌지 않는 흐름이 같은 걸 우리가 등류라 그러죠. 그리고 부등류 같은 경우에는 이 마찰 속도가 뭐가 바뀌냐? GR은 동일한데요. 요 I가 우리 수명 경사. 그러니까 수명 경사가 요게 뭐예요? 수리 경사. 수리전도도 다 같은 말입니다. 아니고 에너지 경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루트 GRI로 기여를 하시고 요거 부등류일 때는 에너지 경사 된다고 기억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 신유형 문제입니다. 그러나 답이 보니까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거 그거밖에 답이 없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